오늘 오전 치러진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월드컵 첫 경기. 러시아를 상대로 1-1 무승부를 기록했는데요. 경기 이후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이자 현재 해설위원으로 활약 중인 이영표 선수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근호 선수가 골을 넣을 것이란 예상이 적중했기 때문인데요. 일명 표스트라다무스로 불리고 있는 이영표 해설위원, 자세한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브라질 월드컵에 출전한 팀들의 경기 결과를 정확하게 맞춰 화제가 되고 있는 이영표 해설위원. 그는 최근 이영표의 표와 프랑스의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를 절묘하게 합성한 표스트라다무스란 별명까지 얻었는데요. 축구 황제 펠레와는 달리 2010 남아공 월드컵의 우승팀 스페인의 몰락을 예고해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지난 14일에 열린 B조 1차전에서 네덜란드는 5-1로 스페인을 눌렀는데요. 이를 시작으로 지난 15일 C조 조별리그 첫 경기를 앞두고 머리는 일본의 승리를 말하고 있지만 가슴은 코트디부아르의 승리를 염원하고 있다. 코트디부아르가 2-1로 승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실제 일본은 코트디부아르에 1-0으로 앞서고 있었지만 후반 16분에 드록신이라 불리는 디디에 드록바가 투입되면서 순식간에 두 골을 내주게 됐는데요. 이에 네티즌들은 표스트라다무스에 이어 작두신, 남아공 월드컵 당시 8경기의 승패를 연속해서 마친 문어와 합성한 문어영표란 별명까지 지었는데요. 또 이영표 예언 적중, 완전 소름돋는다, 무서울 정도다, 적중률 대박이라는 반응 또한 보였습니다. 월드컵이 시작할 때만 해도 KBS 중계는 전통적 강자 차범근 해설위원이 있는 SBS, 아빠 어디가의 주역 안정환, 송종국 해설위원의 김성주 캐스터까지 합세한 MBC에 비해 화제성이나 관심도가 밀리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일명 작두 해설로 불리는 이영표 해설위원의 논리적이고도 명확한 해설로 호평받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프리미엄 리그에서 10여 년 동안 주전으로 활약해온 축구스타 이영표. 그는 지난 2013년 현역 축구선수에서 은퇴했는데요. 영표 형이나 지상 형이나 그런 공백을 쉽게 이렇게 메우진 못할 것 같아요. 현역 시절 초롱이라 불린 그는 대한민국 월드컵 사상 첫 4강 진출에 기쁨을 안겨주었던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시작으로 2006년 독일과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태극전사로 그라운드를 누볐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냥 한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은 깨돌이라는 말을 이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수 생활 동안 걸어왔던 길을 자세히 보면은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드컵 예언가로 또다시 월드컵 스타가 된 이영표 해설위원의 운세를 생방송 스타뉴스에서 알아봤습니다. 이 올해 운세를 보면은 명예가 좀 빛이 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해라고 봅니다. 그 노하우 그리고 자기만의 어떤 경험 그런 거에 의해서 그 앞을 조금 이렇게 예측하고 그런 능력이 상당히 남다른 사람이다. 이영표의 작두 해설과 함께 화제가 되고 있는 월드컵 징크스로는 펠레의 저주가 있었는데요. 축구 황제 펠레가 우승을 지목하는 나라는 예선이나 토너먼트에서 탈락해 결국 우승을 못하게 된다는 건데요. 반면 월드컵 성적이 부진할 것이라고 지목한 나라는 성적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전 대회 우승팀은 개막전에 부진하다는 징크스가 있는데요. 펠레가 우승 후보로 지목한 나라이자 전 대회 우승팀인 스페인이 네덜란드에 패하면서 다시금 이 같은 징크스가 화제입니다. 또 푸른색이나 흰색 계열의 유니폼을 입은 대표팀은 우승할 확률이 높다는 징크스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대한민국 대표팀은 흰색 유니폼을 입고 뛴 4경기 성적이 1무 3패로 부진했습니다. 모든 국민이나 어떤 선수들이 더 일치단결하고 힘을 더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색이 그 붉은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편 이영표 해설위원은 러시아전을 앞두고 러시아는 이긴다. 첫 경기에서 승리하면 16강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지난 월드컵 세계대회에서 첫 경기를 진 적이 없다고 했는데요. 비록 18일 러시아와의 경기에서 한국은 1-1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지만 이영표 해설위원이 했던 이근호의 골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이영표 해설위원의 작두 해설은 철저한 분석과 전략으로 승률을 예측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영표 위원의 해설을 이제 듣다 보면은 굉장히 치밀한 분석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이제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예측해내고 공격수에 대한 분석하는 그 습관들이 남아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일본과 코트디부아르의 경기에서 일본이 패하자 피로가 확 풀린다는 편파 해설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의견은 분분하지만 이것이 이영표 해설위원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이기도 합니다. 브라질 월드컵에서 보여줄 이영표 해설위원의 더 많은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